브롤스타즈의 종이 비행기예요. 귀여워요? 크로우의 종이 비행기. 짠. 크로우의 종이 비행기는 여기에 종이 비행기 앞부분이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날리면 360도 동그랗게 회전을 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날라요. 멋있어요. 그리고 앞머리를 펴서 날려도 되고요. 빵빵이 크로우, 크로우의 미니카, 크로우의 미니카, 크로우의 종이 비행기. 이모! 방구 이모! 검정색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 금색 조금. 그런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색으로 접어볼게요. 회색, 금색 조금으로 접어볼게요. 우선 색이 회색, 색이 보이게 이렇게 두고 세모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세모접기. 세모접기를 한번 하고 펴주세요. 폈을 때 흰색이 보여요. 이건 회색이고 흰색이 보이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꽃갈 삼각형. 그 다음에 그 반대쪽도 똑같이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앞을 뾰족하게 접고 잘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양쪽에 하나씩 접었어요.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으로 두고 모양을 뾰족한 부분을 여기 아이스크림의 제일 끝부분에 우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돌려주고 이 세모 뾰족한 부분을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다시 접을게요.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때 여기 밑에 보이는 종이 여기 윗부분이 한 1cm 정도 보이게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펴주세요. 다시 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흰색이 왼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 중심에 가로선에 맞춰서 또 한 번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건데 여기 접힌 선 하나, 두 번째 이쪽 오른쪽에서 접힌 선 하나, 두 번째 부분까지만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거예요. 꽃갈 삼각형을 여기 접혀져 있는 선까지만. 여기 접혀져 있는 선이 보이죠? 하나, 두 개. 이 선까지만 꽃갈 삼각형을 대충 접고 또 위쪽도 꽃갈 삼각형을 얇게, 끝에를 얇게. 이쪽도 여기 접혀져 있는 선이 하나, 두 번째까지 여기까지 꽃갈 삼각형을 접는 거예요. 대충 접으면 돼요. 이쪽은 안 접어도 돼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다시 펴주세요. 펴서 원래 있었던 대로 한번 반을 접었었죠?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세모를 빼서 접었었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종이 비행기의 앞머리를 뾰족하게 하려고 그래요. 얇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접은 꽃갈 삼각형을 다시 접어서 이 부분을 세모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눌러접기를 해서 세모를 만들고 또 위쪽 다시 해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접은 꽃갈 삼각형을 다시 이렇게 접어서 비행기의 앞머리 부분을 얇게 하고 여기 손가락을 껴서 위에서 이렇게 눌러접기를 하면 세모가 만들어지면서 눌러접기 앞머리가 뾰족해져요. 자, 이렇게 부채 모양처럼 이렇게 돌려서 반으로 뒤로 이렇게 접을게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날개만 만들면 끝이네요. 종이 비행기의 뾰족한 앞머리 이렇게 돌려서 종이 비행기의 앞부분, 꼬리, 날개를 접을 건데 한 장을 들어서 종이 비행기의 앞머리 접혀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일치를 시켜서 쫙 날개를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주면 완료예요. 이렇게 종이 비행기의 앞머리 부분에 맞춰서 쫙 약간 대각선으로 접어져서 여기 꼬리 쪽이 넓죠? 이렇게 접고 또 뒤로 돌려서 종이 비행기의 앞머리, 꼬리, 날개를 접을게요. 날개 여기 앞머리 부분, 대각선 부분에 딱 맞춰서 뒤에 접혀져 있던 날개랑 예쁘게 맞춰가면서 똑같이 짠. 이제 날개만 피면 종이 비행기 완성. 펴볼게요. 짠. 완성. 그런데 여기 꼬리를 아직 안 접었으니까 꼬리는 어떻게 접냐면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여기 회색이 보이죠? 회색, 흰색. 여기 한 회색에서부터 한 1c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안쪽으로, 밑에 쪽으로 이렇게 접을 건데 세모를 이렇게 보면서 앞쪽으로 돌려서 이 세모를 이렇게 회색에서 1cm 정도 떨어져서 안쪽으로 세모를 넣었어요. 짠! 꼬리 이렇게 완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얇게 해서 날리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날고요. 또 여기 앞머리 날개를 이렇게 얇게 말고 이렇게 펴서 밑에 쪽에서 펴보세요. 펴서 머리 부분을 이렇게 펴서 여기를 잡고 날리면 또 다른 모양으로 날라요. 이렇게 해서 접어보세요. 그 다음에 사용하다 남은 금색으로 X표를 붙이고 싶으면 X표를 붙여줘도 돼요. 짠. 크로우의 종이 비행기 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짠. 여기까지 만들려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